다음은 도시계획 균형위원회 이용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주요 교육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제3선거구의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장활동하고 있는 이용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시대적 문제인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결혼과 출생은 개인의 영역이지만 결혼 이후 저출생 현상은 사회적인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남의 뭐 하나 키우기 힘든데 라는 자수적인 말들은 단지 푸념으로만 넘길 수는 없습니다. 육아를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시장님, 아기 키우기 좋은 서울,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바로 시장님의 약속입니다. 저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적극 공감합니다. 시장님은 서울시 보육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집 운영자의 47%, 보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사의 70.8%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첫 과제로 꼽았습니다. 보육교사 1인이 돌봐야 할 아동 수는 0세는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3세는 15명, 4세 이상은 20명을 돌보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이는 2005년 이후 17년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세, 4세, 5세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991년 영유아 보육법 제정 당시의 숫자입니다. 절대적인 보육 환경이 변하고 보육 과정도 놀이 중심의 누리 과정과 표준 보육 과정으로 변함에도 불구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거의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2008년 기준으로 서울시 0세 아동은 9만 2,145명에서 2022년 4만 2,645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질 제고를 위해서는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문화가 바뀌고 그에 따른 제도적 지원, 질 좋은 보육 환경, 이것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미래를 계속하게 될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은 아동,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0세 아동 기준 교사 1명이 3명의 영아를 돌봐야 합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아 한 명도 얼마나 키우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것입니다. 세 명의 영아가 한꺼번에 울면 교사는 누구를 돌봐야 합니까? 하나는 없고 하나는 안 와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일벌인이들은 방치될 수도 있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은 단순히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육 현장의 질적 문제와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빈번한 게 사회적 이슈가 되어 부모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아동학도 문제 해결 방안의 첫째가 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 사업은 보육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서울시 시범 사업의 전을 기괴한 자료입니다. 영유아 교사 간 상호작용, 보육교사 스트레스, 피로도, 근무 시간 및 동료와의 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냈다고 평가됩니다. 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으로 대부분 해소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이 계속해서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비용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소멸되는 비용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실질적 보육을 달성할 수 있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에 예산을 적극 투입하여야만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임이 시범 사업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의 교사대 아동 비율 시범 사업이 전체 영유아에게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보육 환경 개선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